나하고 너무 안 맞아. 야, 졸혼하면서 내 이해가 가. 삐! 선재도 사니까 승무원 뭐가 좋아요? 선재도 사니까 일단 공기는 맑고 사람이 마음이 여유가 생긴다 그럴까? 그냥 마음을 비우고 내려놓고 사니까 아주 마음이 홀가분하고 스트레스 안 받고. 근데 삼촌하고 맨날 싸운다며. 나하고 너무 안 맞아. 마누라한테 돈을 꿔가면 줄 줄을 알아야 되는데 이거 네 거도 내 거, 내 거도 내 거야. 그냥 여자가 모성애를 그냥 품어줘야 돼. 그치? 신앙이 아니었으면서 12번은 가르쳤을 것이다. 삐! 안녕하세요. 바다를 걸으니 좋네요. 짜잔! 오늘 진짜 날씨가 완전 좋아요. 아우씨, 눈이 아주 부셔요. 이은율 없는 이은율의 산엄마 TV. 이 갈매기도 있고요. 갈매기가 없어요. 갈매기가 저보고 도망갔어요. 불러볼까요? 이 갈매기야! 갈매기야! 아우, 이런 곳에 쓰레기를 버리면 안 돼요, 쓰레기를. 이런 사람들을 쓰레기라 부르는 거예요, 아셨죠? 통편집이요? 빨다방으로 이동! 뿅! 선재도의 명소 뻘다방이에요. 여기 인기 짱이에요. 와, 코로나도 이기네요. 사람들의 이 여유를 즐기고 싶어하는 마음이. 뻘다방. 여기는 뻘다방 실내입니다. 따르릉 따르릉 자전거 소리. 거짓말처럼 펼쳐지는 월정리 해변. 진짜 오늘 날씨가 좋아서 그런가 이렇게 밖에서 차를 마시는 분들도 많아요. 날씨 좋은 날 정말 선재도 바다 보러 오기 너무 좋다. 마치 동남아에 온 것 같은 분위기다 여기. 사람 구경하니까 좋다. 오랜만에 머드커피 익명 뻘다방. 저의 산엄마 TV 이름을 지어주신 분이 이 가게 이름도 지어주셨어요. 뻘다방이라고. 정말 이 정도면 뭐 인간 장명소지. 서해는 썰물과 밀물이 있기 때문에 물이 다 빠진 밀물 때, 아, 밀물이 들어오는 건가? 썰물이 빠지는 거고? 야, 썰물이 빠지는 거지, 물이. 너 초등학생 그걸 모르면 어떡해? 아, 그러면은 응? 모르는 걸 모르면 어떡해? 이모는 학교 졸업한 지 너무 오래돼. 그냥 어쨌든 물 빠졌을 때 뻘이 보이기 때문에 참 뻘다방 이름 잘 지었네요. 동해바다 같은 고운 모래 백사장은 아니지만 이렇게 그래도 바닷가라고 모래놀이 하는 어린아이들도 있네요. 오, 자연광 쩐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뭘 또 안녕하세요. 아까 안녕 몇 번을 해. 아, 맨날 하는 거야. 그 영상 찍을 때 와요. 지금 그새 물이 다 빠져서 바다 사이로 길이 나와요. 그 섬까지 길이 이어지는데 목섬이라고 불리는 곳이에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제 진짜 뻘이 다 드러난 거야. 홍해 바다 갈라지듯이 물이 빠지니까 그 밑에 있는 길이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걸어서 저 목섬까지 갈 수 있게 되는 거야. 동쪽 바다는 일출을 보러 간다 그러면 서해는 일몰을 보러 가는 거지. 서해 바다 클라스 뻘뻘뻘. 얘는 저랑 닮았죠? 저 사촌 동생인데. 아, 다 왔어, 다 왔어. 야, 예, 목섬 도착. 해가 지고 있어요. 역시 서쪽이라 해 지는 게 예쁜 것 같아. 네. 굿잡. LOVE. 사랑해요. 찍으라고. 찍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는 거 잊지 않으셨죠? 안 누르면 쫓아갈 거야.